어떤 아저씨가 오니상 오니상 이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샀는데 사이즈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완전 마음에 드는데? 하고 스페어 단추도 있고 줄도 이 정도면 완전 괜찮. 이거는 동생 주려고 산 약간 회색 끼있는 하늘색이거든요? 이것도 예쁘다. 주지 뭘까? 예쁜데? 2만원에 이 정도 퀄리티면 저도 진짜 완전 만족. 검은색도 서울걸 그랬나봐요. 이거는 990엔 주고 산 맨투맨 M 사이즈 샀고 기모더라고요. 기모인데 990엔이면 완전 만족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 지금 입은 대로 이렇게 입어야겠다 봄에. 너무 예뻐. 잘 샀어. 여러분 이게 39,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야. 3,990엔. 35,000엔에 산 것 같아요. 오, 진짜 완전 잘 샀어. 너무 예뻐요. 이거 누른다? 어? 해? 이거 하고 뭐 파츠가 이런 거 해야 되나? 아, 해야 돼? 여기다가 주가? 주가? 이거 주가? 진짜? 생맥 어? 뭐야? 예. 네. 여러분 남편의 면추가까지 했습니다. 짠짠.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들. 오뎅이랑 딸기멋지랑 요거 맛있다길래 산 초콜릿이랑 이건 어제 산 감자칩이랑 산토리 위스키랑 복숭아 어쩌고 맥주인 것 같아요. 짠! 마지막 밤! 마지막 밤이 남았어?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남편이랑 사오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아저씨가 온이상! 온이상! 이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근처에 술집이 많아서 약간 그 삐끼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 그러지? 이렇게 딱 봤는데 뭐 카드 이러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 세븐일레븐 직원이 저 멀리서 저희 카드 이렇게 들고 뛰어오고 있었어. 이렇게 저희가 그 편의점에 카드를 두고 왔는데 그거를 저희 쫓아서 들고 왔던 거예요. 진짜 나 너무 감동받았어. 진짜 대단. 어. 그리고 편의점에 한 50m는 50m는 그것도 심지어 직진도 아니고 골목으로 들어와 이미 골목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준 거예요. 진짜 완전 감동받았어요. 외국인
알바생이었는데 완전 친절해. 완전 친절. 아무튼 여러분 이거 세븐일레븐 오뎅이 내가 진짜 핵 존맛이야 존맛. 맛있어? 응. 자 맥주는 맛있어? 맛있어. 무슨 맛이? 복숭아 맛. 달달. 술이 아닌데 이거 너무 복숭아 맛이 나. 아니야 알콜 5% 들어있어. 소시지. 아 그 소시지구나. 소시지 완전 뽀득뽀득해. 뭐 따라하는 거야? ASMR. 대박 이거 느낌 이상해. 엄청 폭신폭신해. 초코라고? 여보 초코 안 좋아하잖아. 맛있지? 와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어? 그니까. 대박이다. 완전 부드럽다. 그치? 그거 내 거야? 왜? 부부 사이에 좀 침좀 섞이면 안 되냐? 먹어도 돼? 여보가 날 거야 약간. 맞아. 난 충치 없는데 여보 충치 있어 사실. 내가 어디에 봤어 충치? 아 사랑니 뺐나? 응. 다 뺐는데? 달보 초콜릿. 그냥 완전 찐한 초콜릿이야. 저번에 독했을 때 너무 맛있었던 칼비 감자칩.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다 먹어봤는데 이 파란색 제일 맛있어요. 기분 좋은 밤이구만. 행복해. 여러분 오늘은 벌써 마지막 날 아침이고 저희는 체크아웃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오늘 옷은 첫날이랑 비슷해 똑같아 보이지만 놀랍게도 다른 옷이에요. 아무튼 저희는 이제 저희 호텔 근처에 엄청 유명한 규카츠집이 있어서 거기로 가보려고 합니다. 라떼 여기다. 오! 맛있어 라떼? 원두가 세븐 원두가 좋대. 일본 브이로그에서 봄. 여러분 아까 거기 줄 서려고 했는데 줄에 아무도 없고 아직 30분이 넘게 줄 서 있어야 돼가지고 여기 근처 다른 데 가보려고요. 추울 것 같아. 이거 있네. 이거다. 이거 하나 사봤자. 트래블 모티. 맛있어요? 한 입 더 먹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 딸기 완전 신선해. 뭘 좀 닦았어요? 엄청 맛있어. 지나가면 아무 없어. 어? 안 지나갔어. 완전 겨울 느낌. 귀여워. 왜 이렇게 됐어? 귀여워. 어머, 귀부인 느낌이다. 아동용 아니야? 왜 이렇게 옷이 작아? 어깨도 하나도 안 맞아. 귀엽다. 나 이런 할머니 스웨트 좋아.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하지? 오늘도 제 어깨가 넓은가 봐요 여러분. 이거 예쁘다. 여러분 이거 버버리야 버버리. 뒷모습도 예쁘고 괜찮다 이거. 이거는 아까 조금 더 진한 색 버버리. 예쁘다. 이게 진짜 예쁘다.
예쁜데 여러분, 여기 벨트가 엄청 헐었고 여기 끝에도 약간 헐었고 얘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조금 더 싼데 한 2만 정도 싼데 이거 살짝 크네요. 팔이 살짝 길어. 너무 큰 것 같아. 예쁘다. 그리고 구제 살 때는 여기 안쪽을 봐야 됐거든요 여러분. 안도 완전 깨끗하고 소매도 깨끗하고 또 여기 뭐 겨드랑이 깨끗하니까 오케이 이걸로 사야겠어. 아 진짜 너무 기분 좋아. 우연히 들어간 데서 버버리 코트 득템해서 너무 기분 좋아요 여러분. 살짝 약간 커피가 튄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했는데 근데 뭐 누가 나의 내 옷을 이렇게 막 자세히 들여다보겠어. 그리고 난 평소에 원래도 그렇게 막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득템해서 너무 기분 좋아요 여러분. 국제선 터미널의 버스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안녕하세요. 확인하겠습니다. 14팀 기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 티켓 받고 공항 들어왔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겁 먹고 한 3시간 전에 도착했는데 체크인 카운터도 2시간 반 전에 딱 맞춰서 오픈하고 그리고 여기 후쿠오카 공항 자체가 작아가지고 들어오는 데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번 후쿠오카 여행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짠 막히 우리 비행기 타자마자 비오지롱.